사격 훈련에 따른 주민 피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의 실타래가 더욱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두고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권익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권익위가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수성사격장 문제가 권익위의 중재안 마련과 잠정 합의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는 피해 주민의 집단 이주와 미군 사격 훈련의 여건 보장, 즉 미군 아파치 헬기의 훈련 재개가 포함됐습니다. 수성사격장 문제의 발단이자 핵심 쟁점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지금 탁상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올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허용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역 주민 전체가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한 지역만 이주시키면 해결됩니까? 일부 주민들만 만나서 조정을 진행했고 본인들의 뜻과 반대되는 자들을 철저히 배척하며 주민 편가르기를 해왔다.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찬성척 주민들도 민간군 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만 받아들일 뿐 훈련 재개 등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달부터 뭐 또 사격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이래가 빠른 속도로 우리는 이거를 구성해가지고 빨리 그런 거를 막아야 됩니다. 권익위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반영과 수렴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재안 잠정 합의를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격장 조성 후 50여 년 만에 소음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지만 주민들 간의 예기치 못한 갈등까지 빚어지면서 수성사격장 문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